토마토 인사를 드립니다. 암호화폐 관련 소식들을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장 화제가 됐었던 소식이 있었죠. 바로 비트코인 캐시, SV의 강세인데요. 바이낸스 마켓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80.19%가 오른 105.62달러를 기록하며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가격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SV 7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가격은 현재 112불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난장판을 쳤는데 돈의 힘으로 그냥 밀어버리고 있죠. 크레이그 진영 측에서 펌핑을 주도하고 있다는 그런 소문도 많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혹해가지고 지금이라도 탈까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제 저는 이제 자제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이미 너무 과매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곧 조정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튼 이것과 관련해서 이 켈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인 기계의 창업자이자 SV 진영의 대표 인물입니다. 켈빈 아이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현재 비트코인 SV만이 확장성 및 사용성을 갖춘 오리지널 비트코인이라고 주장을 했고, 크레이그 라이트는 SV가 3년 내에 초당 650만 건 거래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블록 처리 능력을 1.0 TB 이상으로 확대할 것, 그리고 채굴자는 매 TB급 블록을 통해 평균 10분에 한번 6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낼수 있다. 완전히 악마의 유혹 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담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글들을 보면서 잠깐 이렇게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러면은 뭔가 소리가 들립니다. 멍멍, 멍멍멍 이렇게 소리가 들리죠? 막 으아하고 또 개소리가 이렇게 들리고 있어요. 이걸 보고 있으면은. 그래서 이렇게 들고 있는데, 이 의기양양한 자신감 얼마나 갈지 한번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비탈릭이 화요일에 있었던 컨퍼런스에서 공개적으로 그 크레이그를 사기꾼이라고 불렀습니다. 속 시원하게 정말 말한번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크레이그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뭐 관상을 보는 사람은 아니지만 크레이그를 볼 때마다 뱀이 생각납니다. 이렇게 능구렁이가 생각나는데, 예, 아무래도 제가 좋은 이야기를 하긴 힘들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세력의 거래가 잡혔습니다. 어떤 세력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여기 보시면은 거의 4억 9천만 달러치를 매집을 했는데, 가격은 4,480불 선에서 몇 개를 샀느냐? 비트코인을 109,232개를 사들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이십니까? 지금 개미들이 비트코인 망했다라고, 시장 망해가고 있다라고 했을 때 4,400불대에서 10만 개를 사버렸어요. 10만 9천 개를 사서 쟁여놓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걸 샀을까요? 과연 이 사람이 이렇게 나사가 풀려가지고 술 한잔 먹고 그냥 홧 김에 샀을까요? 아니면 계획적으로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렇게 크게 매집에 들어간 것일까요? 어제 제가 음모론 영상을 만들면서 이제 거기에 한 부분이 나와 있었죠. 기관 투자자들이 하는 말을 듣지 말고 그들의 움직임에 이렇게 예의주시하라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어제 그 나왔던 뉴스 중에 오하이오주에서 이제 비트코인으로 택스를 세금을 낼수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었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러한 거대한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달러를 이제 비트코인을 달러 정도의 가치로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미국 IRS에서 비트코인을 받는다. 달러랑 비트코인이랑 이제 대등하게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엄청난 고래지갑 여러분들 목격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릴 소식은 파라과이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비트코인 채굴 공장을 건설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의아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하락장이고 비트코인이 천불 간다, 망했다 하는데 파라과이에서는 이제 세계 최대 규모의 채굴장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은 항상 이렇게 개미들만 지금 죽는다고 죽는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지, 이 위에서 힘 있고 정보력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지금 매집을 하고 앞서 나가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예, 항상 저희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잘알 수가 있겠죠. 자, 중국에서 나온 소식은 이렇습니다. 헤지펀드들이 암호화폐 규제 및 차익 실현 곤란으로 이제 발을 빼고 있다. 중국에서 이렇게 소식이 나왔는데, 자, 중국에서 나온 소식은 믿을 수 있습니까? 이제 모르죠. 중국에서 나온 소식은 저는 항상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믿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을 보도록 하죠.
오랜만에 우리 구라 형님이 또 운을 뗐습니다. 내년 1분기 암호화폐 가격 상승할 것. 역시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것을 이제 혼자만 아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이 성격, 이게 아직도 안 바뀌셨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돈 많으시니까 이렇게 맛있는 거 드시고, 이제 내일은 어떤 걸로 어그로를 끌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 누구나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내년 1분기 암호화폐 가격 상승하는 거.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형님. 다음 소식입니다. 조폐공사가 KT넷과 그 블록체인 모바일 상권 분야에서 MOU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제 블록체인 공동 연구를 추진을 하고 공공 분야 협력 사업 발굴에 나서기 위한 것인데요. 조폐공사는 KT넷과 블록체인 모바일 상품권, 전자문서 등 그런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위해서 양해각서를 체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두 기관이 공공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블록체인 기술 적용이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연구하는 데 상호 협력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법원에서는 암호화폐를 활용해서 테러를 지원한 용의자에게 20년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이름은 주비아 샤나즈라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그동안 계속해서 은행 대출 및 신용카드를 통해서 6.2만 달러의 규모의 암호화폐를 구입한 뒤에 중국과 파키스탄, 터키의 셀 어카운트 원격 이용이 가능한 계정을 통해서 이제 15만 달러 이상을 IS에 송금을 했다라고 합니다. 테러 조직 지원 혐의와 더불어 은행 대상 사기 및 자금 세탁 등 다섯 건의 혐의로 작년에 검찰에 기소를 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암호화폐 인식을 나빠지게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왔다시피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추적이 됩니다. 이제 모네로 같은 거 빼고는 다 추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덫을 놓고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함정 수사를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마티 그린스판은 이제 이토로에 있는 수석 분석가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또 설문조사를 했는데 가장 선호하는 암호화폐는 이제 리플이 1등을 차지했고 2위는 비트코인, 3위는 이더리움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참여한 사람은 29,189명이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리플 커뮤니티의 막강한 화력을 이제 확인해 볼수 있는 그런 설문조사였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영국 대학 연구소에서는 영국에서는 지금 현재 법원이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인정하기는 힘들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 화폐는 재산 카테고리에 속하지 않으며 실물이 아닌 전자 형식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점유되는 주체를 볼수 없다는 입장인데, 근데 사실 이미 자산으로 인정받은 나라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영국은 나중에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제 대학 연구소에서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이제 두고 보면 알게 되겠죠. 예, 아무튼 이렇다고 합니다. 헤지펀드의 CEO를 차지하고 있는 필립 너는 이번에 조정이 오게 되면은 하락장이 끝나고 조정이 오게 되면은 이제 드디어 암호화폐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간의 상관관계가 느슨해지는 것을 볼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이것을 통해서 전체 시장의 변동성이 감소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루빨리 이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트코인을 끌려다니는 시장이 이제 빨리 끝나야 되겠습니다. 푸틴 암호화폐 대변인 블록체인 고위 관직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만큼 이견도 많이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텍사스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현재 57명이 연루된 암호화폐 투자 사기를 중단시키기 위해 16개의 시행 조치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한 이유는 투자자 보호가 목적이지 암호화폐 자체 규제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확실히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가 아니고 세 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니고 사실은 워렌 버핏이 이렇게 남긴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한번 각 질문에 대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 평생 동안 햄버거만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앞으로 5년 동안에 평생 먹을 햄버거를 이제 다 구매를 해야 돼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여러분은 햄버거의 가격이 올라가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떨어지기를 바라십니까? 자, 굉장히 간단한 문제였죠. 누구나 쉽게 대답을 할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이 자동차를 사야 돼요. 그래서 자동차를 사시는데, 여러분이 자동차 판매하는 자동차를 만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이제 다음 5년 동안에 자동차를 사시는데, 자동차의 가격이 올라가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내려가기를 바라십니까?
예, 첫 번째 문제와 마찬가지로 답이 굉장히 간단하죠. 모두 다 가격이 내려가야 저희가 싸게 살수 있으니까 그것을 원한다는 것을 이제 간단히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을 워렌 버핏은 여러분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향후 몇 년간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할 그 주식들의 가격이 이제 싸지기를 원하십니까? 올라가기를 바라십니까? 여기에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틀린다. 오로지 향후 몇 년간 이렇게 짧게 보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만이 이제 그 주식이 바로 올라가기를 바란다. 즉, 여러분들이 정말 장투를 보고 계신다면 지금 현재 그리고 최근 몇 년간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주식을 살수 있을 동안은 가격이 낮은 것을 원하는 것이 정석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투자냐, 투기냐, 그것을 가르는 그러한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제가 또 이제 한번더 이야기를 드리지만, 어제 제가 그 영상, 만들었던 영상에도 이렇게 나와 있었죠. 기관 투자자들은 3년에서 5년 후에 가격을 바라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 변동에 전혀 개의치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어제 그 나왔던 기사에서.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워렌 버핏은 계속해서 5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년. 5년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투자의 귀재, 우리 워 할아버지, 예, 5년을 보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5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소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튼 이런 재밌는 질문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다음은 블록체인 핸드폰에 관한 소식입니다. 보시는 대로 시린랩스라는 그런 회사에서 이번에 세 번째로 블록체인 핸드폰을 이제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광고를 정말 거하게 하고 있죠. 뒤에 보시면은 이제 샌텐더 뱅크 나오고 현대가 나오고 이런데 자기네들 핸드폰 광고를 이따시만하게 올리고 있습니다. 피니 블록체인 스마트폰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현대랑 맞짱 뜨고 있네요. 아무튼 이 정도로 광고를 많이 하는 이제 시린랩스에서 나오는 블록체인이 곧 공개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한 가지 더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있는데 이제 그 상품 홍보대사를 위해서 누구를 기용을 했느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리오넬 메시를 기용을 했습니다. 이제 어마어마한 홍보 효과가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상품만 제대로 된다면은 이제 갑자기 인기가 굉장히 많아질 수도 있고 이 시림랩스의 그런 토큰이 확 훌쩍 뛸 수도 있겠죠. 예, 계속해서 주의를 갖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여러분도 아시는 암호화폐 네오를 기반으로 한 탈중화화 거래소 그 거래소가 있었습니다. 그 거래소 이름은 알펠리온이라는 그 거래소가 있었는데 이번에 거래를 중단하고 이제 나가리를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최근에 SEC가 탈중앙화 거래소를 이더델타를 이제 잡아들였죠. 그것 때문에 불안해서 못 해먹겠다. 더럽고 치사하다. 그리고 최근에 하락장 때문에 이제 현금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투자자들에게 모든 돈을 돌려주고 이제 거래소를 접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였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그 암호화폐계의 악동, 저스틴 선의 트윗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하락장에서 이더리움의 개발자들은 트론으로 넘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거래 비용이 없고요. 그리고 가스도 없습니다. 트론에는 가스도 없습니다. 얘기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더리움과 상호 호환이 굉장히 잘 되고 있고, 이렇게 이민 오시는데 이제 돈도 들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트론은 거래 처리 속도가 빠릅니다. 2,000건, 초당 2,000건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토큰이 이제 그 트론 덱스에 리스팅이 된다면은 여러분의 토큰의 가치를 100% 이상 이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한 유동성을 이제 제공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더리움의 개발자들을 이렇게 살살살 꼬시는 저스틴 선의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준비해드린 정보가 여러분들께 이제 이 하락장에서 조금 더 힘이 될수 있고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소식이었기를 바랍니다. 본 영상과 다른 모든 영상들은 절대로 투자에 대한 조언이 아님을 알려드리면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를 한 편만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꼭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열일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를 드리면서 이제 안녕히 계십시오.